안녕하세요. 픽스공입니다. 오늘은 류제츠와 극락의 상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류제츠는 불의 나라와 흙의 나라 사이에 있는 약소국인 풀마을의 안부입니다. 류제츠가 속한 풀마을은 오랫동안 마을의 부흥을 이루기 위해 전쟁을 추진하는 풀의 열매라는 강경파와 전쟁을 반대하는 풀의 꽃이라는 온건파로 나뉘어 대립해왔습니다. 풀마을에는 예로부터 극락의 상자를 연 자는 소원을 들어준다는 전설이 내려져 왔으며 실제로 과거에 이 상자를 열어 세계정복 달성 직전까지 갔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열매의 목적은 극락의 상자를 열어 세계를 정복하는 것이며 꽃의 목적은 그것을 저지하기 위해 상자를 여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하는 류제츠는 열매가 상자를 열지 못하게 저지하는 꽃에 속한 닌자입니다. 그런데 사실 류제츠는 처음부터 꽃에 소속된 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마을을 위해서라면 상자를 열어야 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랬던 그녀가 열매에서 꽃으로 바뀌게 된 계기가 있었는데 풀마을에는 풀마을 창립 이래 최고의 천지라 불리는 무크라는 소년이 있었으며 그는 류제츠의 오랜 친우였습니다. 하지만 무크가 극락의 상자를 열기 위한 제물로 사용되는 바람에 류제츠는 다시는 무크를 만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류제츠는 무크가 희생되는 과정까지 몰래 지켜봤었기 때문에 극락의 상자는 절대로 열어선 안 된다는 생각까지 품게 되었고 그로 인해 열매에서 꽃으로 옮겨 극락의 상자를 여는 것을 저지하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무크를 극락의 상자의 제물로 사용한 무이를 죽이기 위한 계획까지 품었습니다. 무이는 열매에 소속된 상급 닌자이자 제물로 희생된 무크의 친아버지입니다. 어느 날 류제츠가 속한 꽃은 극락의 상자를 열기 위해선 방대한 차크라가 필요하고 그 방대한 차크라를 얻기 위해 열매가 인지력을 이용해 극락의 상자를 열 것이란 정보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열매는 인지력을 손에 넣게 되었는데 그 인지력의 정체는 바로 나루토였습니다. 무이는 열매에 소속된 닌자이기 전에 호즈키성의 주인입니다. 여기서 호즈키성이란 풀마을이 관리하는 감금시설로 타국의 위탁을 받고 각 마을에 문제되는 자, 즉 범죄자들을 수감하는 곳입니다. 호즈키성에 온 범죄자들은 예외 없이 무이의 일족에게만 전해오는 금고술, 철례가 새겨지게 되는데 이 수식이 가슴에 박힌 대상은 체내의 차크라를 꺼낼 수 없게 됩니다. 심지어 술자와 일정 거리를 떠나면 철례가 대상의 몸을 태워버리기 때문에 절대로 범죄자들이 반항하지도 도망치지도 못하는 시스템인 것입니다. 물론 호즈키성 근처는 바다로 이루어져 있으며 엄연히 철례는 화둔이기 때문에 바다에 들어가 철례의 힘을 무력화시키거나 아니면 직접 무이를 죽여 수식을 푸는 방법도 있지만 근처의 바다는 수심도 깊고 흐름도 빨라 차크라를 사용하지 못한 사람이 빠지면 10중8구 사망하게 되며 차크라가 봉인된 상태에서 상급 닌자인 무이와 직접 싸우는 것은 더욱 바보 같은 행동입니다. 그래서 열매와 무이는 인지력인 나루토를 호즈키성으로 수감시키기 위해 변신술의 대가인 카잔을 이용해 나루토에게 누명을 씌웠고 그로 인해 억울하게 범죄자가 된 나루토는 호즈키성에서의 감옥살이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류제츠 또한 이에 대한 정보를 입수해 반다나라는 가명과 범죄자의 신분으로 위장해 나루토와 같은 시기에 호즈키성에 들어왔습니다. 나루토는 억울함에 계속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애초에 함정을 판 당사자가 무이이기 때문에 소용없었고 결국 나루토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곤 포기하지 않고 무이에게 대항하거나 도주를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철례가 새겨져 분신 한 명을 소환한데도 벅찬 나루토가 무이를 쓰러뜨리거나 도주하긴 무리였고 결국 나루토는 바다에 뛰어드는 선택을 했습니다. 류제츠는 나루토가 뛰어들기 전에 어떻게든 나루토를 말리려 했지만 억울함과 분노로 가득한 나루토는 그녀의 말을 무시하고 기어코 바다에 뛰어들었습니다. 인조차 맺기 힘들 정도로 강한 물살로 인해 나루토는 물에 휩쓸리다 정신을 잃게 되었지만 류제츠가 구해준 덕에 목숨을 구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자오지간 나루토에게 접근한 데 성공한 류제츠는 풀마을과 극락의 상자에 대한 얘기와 함께 나루토가 누명을 쓰게 된 경위까지 모두 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나루토에게 함께 극락의 상자를 부수자는 제안을 했고 나루토는 그녀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류제츠와 나루토는 일부러 소동을 일으켜 간수들의 시선을 집중시켰고 류제츠가 무의 시선을 돌린 사이 나루토는 극락의 상자를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류제츠가 상대하는 자는 무이가 아니었고 오히려 나루토가 무이와 열매의 함정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무이는 나루토에게 걸린 철례를 푼 뒤 구미 차크라를 극락의 상자에 집어넣는 데 성공했고 끝까지 저항한 나루토였지만 결국 상자의 봉인이 풀리고 나루토에겐 다시 철례가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극락의 상자의 앞에 간 무인은 상자를 열면서 소원을 얘기하는데 눈물을 흘리며 말하는 그의 소원은 놀랍게도 죽은 아들 무쿠를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무인은 무쿠를 끔찍히도 아꼈었으며 무쿠가 죽은 10년 전부터 무인은 풀마을의 안이나 부흥을 포기하고 그저 자신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 극락의 상자를 여는 데 집착해왔던 것입니다. 무이의 소원에 의해 극락의 상자의 문이 열렸고 그곳에서 무쿠가 나타났습니다. 무이는 자신의 소원이 이루어졌다 생각해 아들을 향해 다가가며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며 사죄했으나 갑자기 무쿠는 무이를 향해 공격했고 무이는 그 공격을 허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상황에 가장 충격을 받은 자는 무쿠의 친우인 류제츠였습니다. 류제츠는 이전에 무쿠로 돌아와달라 부탁했지만 그와 동시에 나루토는 무쿠에게서 굉장히 불쾌한 차크라를 느꼈고 무쿠의 모습이 점점 괴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쿠, 아니 그 괴물은 주변의 인간들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고 극락의 상자 안으로 사람들을 빨아들였습니다. 그 광경을 지켜본 나루토는 몰래 자연 에너지를 모으고 있던 분신을 소환해 선인 모드가 되었습니다. 선인 모드는 체내의 차크라가 아닌 밖에서 받아오는 차크라이기 때문에 천래의 억압에 어느정도 자유로웠습니다. 나루토는 나순환을 이용해 극락의 상자를 부수려 했지만 상자는 끄떡도 하지 않았고 결국 노선을 틀어 괴물을 쓰러뜨리고자 했습니다. 하지만 괴물은 마치 나루토의 공격을 읽은 듯 그의 공격을 모두 피해냈고 결국 나루토는 가마분타의 힘을 빌려 괴물을 쓰러뜨리고자 했습니다. 나루토에 의해 소환된 가마분타는 극락의 상자와 괴물을 보고 놀랐습니다. 그는 극락의 상자가 육도선인 시대의 최종 병기라는 사실과 그 괴물의 정체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괴물의 이름은 사토리이며 과거 극락의 상자를 이용해 여러 개의 나라를 멸망시킨 경험이 있던 자입니다. 가마분타와 나루토가 힘을 합쳐도 사토리로 변한 무크를 이기는 것은 물론이며 공격을 적중시키는 것조차 불가능했습니다. 거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하필 선인 모드까지 풀리고 가마분타가 나루토를 지키다 역소환까지 당하는 바람에 나루토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나루토가 위험할 때 비가 나타나 나루토를 구해줬고 잇따라 나뭇잎 마을에서도 나루토를 구하기 위해 호즈키성에 도착한 상태였습니다. 한편 무차별적으로 학살하고 있는 무크의 앞에 류제츠가 나타났는데 그때 나루토는 무크가 류제츠의 움직임을 읽지 못했다는 사실을 눈치챘습니다. 그래서 동료들에게 시간을 벌어달라 부탁한 뒤 나루토는 다시 자연 에너지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동료들의 도움으로 선인 모드가 되는데 성공한 나루토는 다시 한번 무크를 공격하는데 전과는 달리 무크는 나루토의 공격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무크는 자신을 공격하려는 자들에 대한 공포를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자신을 향한 공격을 모두 피했던 것이었는데 류제츠로 인해 나루토가 그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류제츠는 끝까지 무크를 향해 예전처럼 돌아와달라 부탁했지만 무크는 그녀의 외침을 무시하고는 나루토를 꿰뚫기 위해 돌진했습니다. 그때 류제츠가 자신의 몸을 던져 나루토의 앞에 나타났고 결국 무크의 창에 나루토와 함께 관통되었습니다. 나루토는 자신에게 천래가 남겨져 있어 무이가 살아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에게 사토리가 된 자는 다시는 사람으로 돌아올 수 없다는 말과 함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무이는 최소한의 속죄로 무크와 함께 죽고자 마음먹었고 나루토가 무크를 붙잡고 있는 탓에 그의 비기라 할 수 있는 호화 천래를 무크에게 적중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천래에 당한 무크에게 나루토가 나선 수리검을 사용했고 그로 인해 결국 무크는 사토리의 외형을 잃게 되었습니다. 외형뿐만이 아니라 원래의 성격까지 돌아왔나 싶었지만 무크는 끝내 자신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 아버지에게 마지막 일격을 가했고 류제츠에겐 미안하다는 말을 남기고 스스로 극락의 상자 안에 들어가 상자의 문을 닫았습니다. 무크의 마지막 일격에 무이가 사망하자 나루토에게 새겨진 천래가 해지되었지만 나루토의 상처는 사쿠라와 치나데가 해결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거기에 류제츠 또한 의식만 잃지 않았을 뿐 나루토와 비슷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류제츠는 나루토만은 살아남길 바라는 마음에 자신의 일족에게만 내려져오는 비기 용명전생을 사용했습니다. 용명전생은 술자를 희생시켜 대상을 살리는 술법으로 치유의 전생술과 비슷한 효능을 가진 능력입니다. 류제츠는 나루토만 보면 과거의 무쿠가 떠올랐고 나루토라면 다른 사람들의 길잡이가 되어주고 아무도 슬퍼하지 않게 할 것이라 생각해 나루토에게 자신의 능력을 사용한 것입니다. 결국 나루토는 류제츠의 희생 덕에 무사히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
극락의 상자를 아무도 찾지 못하게끔 바닷속에 수장시켰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하기와 좋아요를 눌러주세요.